안타깝지만 이제 거의 끝났는데. 말도 안 된다. 말도 안 돼요? 네. 내일 또 와요. 그죠?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? 네! 제 공연은 그래요. 이 사람, 뭐야? 어쨌든, 저도 굉장히 재미있고, 우리 아주 행복한 공연인 것 같아서, 너무나 즐겁습니다. 그죠? 네! 끝을 내야 되다니. 제가 도대체 왜 아저씨나 형님들이 이런 식으로 왜 늘 이러는지 참 궁금했었습니다. 이제 알았나 보지?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다 보니 수트를 입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거야.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는구나.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차 안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몸을 풀고 나오죠.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? 네. 이뻐 이뻐. 어쨌든 마지막이라. 이 곡이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에요. 앞으로도 계속 남았고, 그리고 이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앵콜은 해요. 그죠? 앵콜은 하는데, 자, 제가 마지막 곡이라고 하고 들어가는 순간 앵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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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죠? 아,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곡입니다.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부족해요. 아니, 돌아갈 수도 있어요. 다시 한번 해보죠. 여러분, 마지막 곡입니다. 그렇죠. 자, 여기는 하나 더 못할게요. 발을 굴러주세요. 굴러보세요. 자, 앵콜 들어갑니다. 고마워요. 일단 이런 식으로 하면 한 세네 곡 더 나아갑니다. 끝이 아니에요. 자,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제가 작년에 앨범을 내고 또 드라마도 있었죠.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 또 작년에는 좋지 않은 일도 좀 있었지만 그 좋지 않은 일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그 생각으로 다행히 잘 해결이 됐어요.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이겼죠. 언제나 말은 중요치 않아요. 행동으로 보여드려야지.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. 누구는 제가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10년 전 너무나 배고팠을 때는 이거랑 게임이 틀렸어요. 그래서 전 절대 힘들지가 않아요. 가끔은 억울한 일도 생겨야 그것을 해결하는 맛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저를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저를 그냥 믿어주시고 제가 하는 일에 응원을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전 제가 잘 알아서 잘 싸워서 이겨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